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무짱 일본어입니다. 자, 오늘은 동사의 가능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동사의 가능형의 의미는 어떻게 될까요? 동사의 가능형,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할수 있다, 무엇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가능형도 우리가 동사를 분류했잖아요. 분류해서 1그룹, 2그룹, 3그룹을 나눴고, 그 동사에 따라서 규칙이 있어요. 분류 동사에 따라서 규칙이 있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1그룹 동사 뭐 이끄, 아우, 카우 이렇게 우단으로 끝나는 1그룹 동사는 우단을 애단으로 바꾸고 루를 붙여주시면 기본형이 돼요. 뭐뭐 할수 있다. 자, 그래서 마시다, 노무죠. 노무는 노메르, 마실 수 있다가 되고요. 하나스, 말하다죠. 하나스는 스를 에단으로 바꾸면 하나 세루가 되죠. 하나 세루, 말할 수 있다고요. 자, 이끄, 끄로 끝났죠. 에단으로 바꾸면 이케르, 갈수 있다가 되겠죠. 카에르, 우리가 중요한 1그룹 동사였죠. 하이르, 카에르 있죠. 루로 끝났기 때문에, 자, 에단으로 바꾸면 레르가 되는 거예요. 카에레르. 이 그룹을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 그룹 규칙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이르는 어떻게 될까요? 하이레르가 되겠죠. 자, 이 그룹 동사. 이 그룹 동사는 우리가 마스를 붙이는데 어떻게 했죠? 르 떼고 마스 붙였죠. 이 그룹 동사 역시 르를 떼고 항상 라레르를 붙여주시면 돼요. 라레르. 자, 미르보다는 미라레르 볼수 있다. 오키르는 루 떼고 오키라레르, 다베르는 루 떼고 다베라레르, 네르는 루 떼고 네라레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라레르 규칙은 나중에 수동형 배울 때 똑같이 라레르가 나와요. 모양은 같지만 의미가 다르고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형과 수동형 문맥에 맞게 해석하시고 모양은 같다는 거.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이 그룹이 모양이 같아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우리 3그룹 동사 뭐 있죠? 스루와 쿠루가 있죠. 딱두 가지 있죠. 자, 스루는 따로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할수 있다라는 다양한 단어 의미로 쓰이는 데끼루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운텐 스루, 그러면 운텐 데끼루 하시면 되고요. 쿠루는 우리가 키마스, 키테, 키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코로 바뀌어요. 코라레르, 코라레르. 그래서 구르는 코라레르가 된다는 거. 자, 가능형 동사 보실게요. 자,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볼게요. 가능형 동사 우리가 활용을 할 건데, 자, 쓰다, 가꾸는 어떻게 될까요? 가케루가 되겠죠. 만나다, 아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에루, 있다, 요무, 요메르, 아소브, 아소베르. 미루는 이 그룹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미라레루가 되죠. 미라레루. 자, 카오는 우로 끝났고 1그룹이기 때문에 가에루, 야스무도 야스메르, 아르크도 아르케르. 자, 다베르 2그룹이죠. 그러면 다베 라레르가 되겠죠. 오요구 1그룹이니까 오요게르, 이끄는 1그룹 이케르, 하다라크는 꾸로 끝났으니까 하다라케르. 자, 네르 2그룹이죠. 자다. 그러면 루 떼고 라레르 붙여서 네라레르. 자, 오키르 일어나다죠. 오키마스죠. 그래서 오키라레르가 되고요. 노르는 타다, 1그룹이에요. 그래서 노레루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다리다, 마츠죠. 마츠는 1그룹이죠. 마치마스가 되니까 마츠, 마테루가 되고요. 자, 데루, 데마스, 루 떼고 데라레루가 되고요. 하나스, 말하다, 1그룹이니까 하나, 세루가 되고요. 나루, 1그룹이죠. 나리마스가 되고요. 루로 끝났으니까 나레루가 되고요. 수르는 우리 따로 변형이 되지 않고 단어가 있겠죠. 데끼로 쓰시면 되고요.
토르, 샤싱오 토르 하죠. 토리마스, 1그룹이에요. 그래서 토레루가 되고요. 시누, 시니마스죠. 그래서 에단으로 바꾸니까 지네루가 되고요. 쿠루, 우리 아까 3그룹이죠. 어떻게 되죠? 고라레루가 되고요. 오시에루, 오시에마스. 2그룹이죠. 그러면 오시에라레루가 되겠죠. 자, 노무는 어떻게 되죠? 1그룹이니까 노메루가 되고요. 기쿠는 기케루, 요부는 에단으로 바꾸니까 요베르, 요베르. 쯔꾸루, 쯔꾸리마스죠. 그래서 쯔꾸레르. 아라오는 1그룹이니까 아라에르. 카에르, 2그룹이 아닌 1그룹이랬죠. 그래서 카에루가 에단으로 바꾸니까 카에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중요 단어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하거나 문장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요 단어의 가능형 꼭 한 번씩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그리고 가능형은 중요한 게 있어요. 가능형은 조사를 항상 가로 써야 돼요. 가로. 무엇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조사를 가로 써야 된다는 거. 자, 보실게요. 무엇무엇 조사 이 가는 우리가 조사 가를 쓰죠. 그래서 무엇무엇이 가능합니까? 무엇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해서 조사는 항상 가능형에는 가를 쓴다는 거. 하지만 오로 쓸 때는 우리가 다른 문장이 있어요. 자, 오의 동사의 기본형에 고또가 됐기로 뭐뭐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서 무엇무엇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서 고또가 됐기로를 쓰시면 돼요. 조사를 오를 써서요. 자, 히라가나가 요메마스카. 자,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가능형에는 항상 조사는 가를 쓴다는 거. 히라가나를 읽을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가를 오로 쓰고 다른 고또가 데끼루로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히라가나 오 요무 고또가 데끼마스카. 히라가나를 읽는 것이 가능합니까? 읽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 고또가 데끼루 하시면 되고요. 자, 에이고가 하나세루. 자, 영어를 말할 수 있다예요. 영어를 말할 수 있다. 우리도 역시 가능형에는 조사가 가가왔죠. 에이고가 하나세루. 자, 우리가 고또가 됐기로 이 문장을 쓰고 싶을 때는 조사 오를 쓰죠. 그래서 에이고 오 하나스 고또가 됐기로. 자, 영어를 말하는 것이 가능하다. 영어를 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고또가 됐기로 나니나니 오 고또가 됐기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가능형 간단히 봤는데요. 반복해서 읽고 따라하시면 동사의 가능형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